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댐데튼 3회차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은 부위는 장갑. 장갑, 무기, 벨트. 나머지 부위군요. 이거 에픽 아니지 않았어요? 아닌가? 일단은 반지는 이제 요거는 이제 토도용이라서, 아니 뭐라는 거, 이게 토도용인데?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혼돈의 주문서 마력오의 인트산 첫. 아, 마력이 하나 떨어졌군요. 아, 그래도 잘 올랐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에픽 쿠퍼를 또 띄워줘야겠군요. 일단은 무기 벨트 장갑. 무기 벨트 장갑. 자꾸 캐시템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육성템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군요. 랩솔랩스 스펠링 스태프. 이렇게 방방이 많냐? 55 마크크 보방마. 포보방. 55? 아, 좀. 아, 여기 서버가 그렇지. 55. 그냥 딱 그런 느낌의 가격이네. 여긴 35, 30, 20인데 55개 팔렸으니까. 30, 40, 20, 30은 좀 그렇겠죠? 좀 그렇죠. 근데 가격 보면은 괜찮은 가격 같아요, 그죠? 요거랑 비슷하거든? 이게 50억이었으니까. 21일이면 언제예요? 어제지? 이제 파니까는 거의 뭐 사실상 하루라고 봐야겠지. 35, 29. 근데 위대한 데미안이네. 와. 위대한 데미안 올스때 5%인데 49억에 팔았구나. 개인적으로는 마력 위주로 일단 사는 게 좋지 않을라나? 근데 뭐 물량이 있어야 좀 고민이라도 해보지. 그죠? 본조님 뭐 생각 있습니까? 40, 20좀 그런가요? 30, 30, 30이거든, 대강 보면은. 물론 또 이상적인 거는 40%, 30%, 30% 이것도 이상적이긴 한데. 가격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고 그냥 아주 적정한 무난한 가격인 것 같네. 나쁘지 않아 보이나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그냥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좀 이따가 일단 쓰다가 나중에 크게 바꿀 생각이 있다고.
아, 상각이 70%만 바꿔도 마음에 든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손해 안 보죠, 그냥. 제가 보기에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요. 3039. 이거랑 아까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 저거는 아래 에픽인 것도 있고, 그리고 17성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추업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아래 레이어는 좀 그렇지 않을까? 별 따는 거 싫어하시잖아. 아, 근데 우리 했잖아요. 17성 나는데 막 10억씩 날린 거. 그게 생각나네요. 아, 저도 소드템 가격은 모르겠어요. 그냥 살만한 것 같은데. 잘 팔면은 그래도 이것도 한 5, 60억 하지 않을까? 어째 구매해도 괜찮겠습니까? 잘 받으면은 한 55억에서 55억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오케이. 자. 뭐 남았습니까? 장갑, 벨트. 장갑, 벨트. 장갑, 벨트. 장갑, 벨트. 타일런트, 헤르메스 벨트인가? 25? 제 느낌상인데. 나쁘지 않아 보일 것 같습니다. 육성? 가이드, 8, 5성에 21%, 6, 와, 이거 좋다.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는 그런 느낌의 가격이네. 가해지 오라서 자기 인트작이 돼 있는 둘 다. 장점으로 아래 AD가 2%가 있다. 5AC. 아, 글쎄요. 언제 올라온지는 저도 모르겠네. 아, 장갑부터 볼까? 약간 애매하네. 엡솔랩스, 메이지 글러브인가요?
가위 십자리 잠겨 부리네. 와, 말이 없었죠. 아, 물량 자체가 없다 보니까 고르기가 쉽지가 않네. 27호 두 줄에 6에 30초 55호. 다른거는 안되겠다. 그죠? 잠깐만, 레전드 고를만한거 없는거 같고. 다 그러네. 맥커네이터 아니, 근데 메커네이터는 진짜 비싸다. 물량이 없어서 그러나? 야, 진짜 비싸네. 반지 이벤트 링 하나 껴야겠지요. 두 개 들어가고. 이걸 낄 거고. 고이피 낄 거고. 그러면 벨트 장갑 메커 아마 보스 돌아질 수 있을걸요. 카운목 같은 거 먹을 수 있으면 이것도 둘 다 잡을 수 있지 않나? 힘들까? 어쨌든 먹을 수 있으면 먹으면 좋을 텐데. 이거는 토토템을 미리 찾아볼까요? 이왕 하는 거 15%가 낫겠죠? 아, 뭐야. 아, 1억 6천만 원. 어, 차라리 이거 괜찮다. 아, 안 되는구나. 아, 그러네. 아, 1억에도 살 수도 있는데. 1억 5천만 원이네. 아, 이렇게 보면은 또 1억 7천이요. 오묘하네. 템 자체가 잘 안 팔리는구나. 그나마 1억 8천만원. 야, 애매하다. 가격이다. 일단은 기다려볼까? 싸게 사면은 1억대도 가능한데. 좀 기다려 볼만할 것 같네요. 그렇지요. 네네.
아, 나머지는 다음에 봐야겠는데요? 이제 나중에 작을 어떻게 할지도 좀 생각해 봐야겠네. 이것도 그렇고. 아, 요건 베라서버입니다. 제 아이디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우리 본조님. 다음에 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까? 이제 장갑하고 벨트하고 이제 기다림 될 것 같고. 아, 얼장군장 고기야. 아, 미리 해달라고요, 이거? 이 캐릭터 안 하신다면서요, 지금. 아, 이거 해달라고. 가능하지요. 아, 템 세팅이나 대리 관련은 이제 방송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작은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두 가지 방법, 한 세 가지? 액세서리 마력이 있고요. 2000만원짜리 2에서 4 정도 오르는데 안정성이 높죠. 100%작이니까 두 번째는 이제 100만원짜리가 배치되어 있고요. 1에서 2가 오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주원작을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요게 제일 무난하긴 하죠. 가격도 저렴하고. 아, 나 저 스칼리닝 안 사요. 놀공 혼자 코인 자체가 별로 없을걸. 작할 게 많아가지고 무난한 걸로 해요. 오케이. 잠깐만. 다 사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요거 작하겠습니다. 작업 미리 해도 되니까 발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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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했습니다. 4장 발렸네요. 5장 발렸네요. 없습니다. 5장 발려서 마력 7 오르면 뭐 나쁘지 않지. 발렸고요. 발렸고요. 다 발렸네. 마력 5, 마력 7, 좋습니다. 더 사와야겠다. 부족하네. 잘 발렸는데? 무기 보보방이요. 황금 망치, 얼마입니까? 망치는 하기 좀 그렇죠. 나중에 망치 여유 남으면은 망치에서 하시고. 다 발렸다. 1에서 2밖에 안 올라가지고. 도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자. 이거는 에피 9% 띄우셔서 그냥 끼시면 되고, 나머지는 별 올리면 되고.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구성은 메커네이터의 카원목을 낄 거고요. 귀걸이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추천 사은품 하프 이어링이 있는데요. 하웨기 인트하프 이어리 요런건 어떠십니까? 보통 보면은 귀걸이 잘 안 끼더라고. 사은품 첫번째 있고요. 아니면은 뭐 데아시도스 만들어야지.
어서오세요. 템세팅은 다 맞추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데아시도스 만들어 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왜다 노작 추업은 없고 왜다돼 있는 거밖에 없냐? 아 보통 많을 텐데. 아, 아깝다. 덱스라서 싸는구나, 역시. 아, 6의 실.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 6의 20짜리가? 찾아봅시다. 4에 42, 6에 20. 아, 5에 35. 올때 초율 괜찮지. 부스탯도 있어가지고. 아, 나쁘지 않겠다. 28, 4에 55. 근데 어느 급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생각을 해보자. 4에 55 괜찮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4에 35에 마력. 아, 이게 낫겠다. 이 정도면은 아주 소소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은데. 보장 세트 두개 효과 나요? 무슨 말이. 아, 그렇죠, 그렇죠. 세트 효과 두개 같이 들어있죠. 네네. 같이 들어있지요. 비싸겠지. 한 1억 하겠지. 1억보단 쌀것 같네. 그래도. 생각보다 싼데? 역시 마력인가. 이거와 이거네. 이게 낫겠죠? 저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인트 12까지 있고.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쓰기 좀 애매할 것 같고. 또 괜찮은 아이템, 마력 3짜리.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요거보다. 마력 12, 인트 12가 더 나은 것 같네.
그래도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그냥 그러려니 다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부드러운 마력 컨트롤도 괜찮은 것 같네요. 딱 쓰기 괜찮은 것 같아. 요렇게 갑시다. 100제니까 110제. 6작인가? 그렇죠. 액세서리. 저는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공했고요. 실패했고요. 실패했고요. 성공했고요. 성공했고요. 아, 성공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토드템부터. 저랑 만나기 전에 수공이 몇이었어요? 기억합니까? 아, 기억이 안 나요? 나도 안 봤던 것 같은데. 자, 장갑 남았죠. 반지 두 개 낄 거고, 장갑 남았고, 벨트, 얼장 눈장이 있고, 얼장은 나중에 토드템 생각해보고, 그럼 46억으로 벨트 장갑, 메커네이터만 만들, 카원목하고 두 개 남은 거죠. 그죠? 벨트 장갑, 카원목, 메커네이터. 오케이. 그 다음에 하트는 낄지 말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몇입니까? 90만이군요. 여기서 센 척하기 위해서. 근데 점프력하고 이동속도 왜 찍었어? 아, 초기 한번 해도 되나요? 1000만원 들어가는데. 초기 한번 해도 됩니까? 이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센 척해. 올라가 봅시다. 아, 더 안 되네. 아, 오늘의 숙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10성 달아서 쓰시고요. 8성 달아서 쓰시고, 10성만 다세요. 10성만 달아서 쓰시고, 애잔 발라서 6퍼 띄우고 10성 달고 쓰면 됩니다. 다음은 이것도 10성만 달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이 결론과적으로는 별 달고 애잠 9퍼 달고 별 달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빌리티 돌려야죠. 천천히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뛰어칠 필요 없고. 요렇게 하면은 이제 남은 게 4개죠. 4개. 그쵸? 코인 있으시죠? 열심히 모으고 계시죠? 이 카오스링은 안 될라나? 시간이 얼마 없지 이제. 반지는 나중에 올마이티 링을 일단 사든가 해야 되겠다. 일단 그렇게 하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다시 하는 걸로 하죠. 괜찮습니까? 네네, 괜찮습니까 고객님?
현재 보공 120에 방문 80이니까 링크하고 다 키우면은 많이 다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90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방무가 너무 많네? 이거 바꾼다고 치면은. 괜찮지. 그럼 괜찮지. 링크하고 유니온 뚫고 들어오면은 쉽지 않겠는데? 일단은 낮으니까는 얼추 템 다 맞추고 하면은 다 되긴 하겠다. 링크가 없어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맞추고 일단은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